존잘오타쿠 종타쿠의 오늘의 오덕일기.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최고의 캐릭터 빗주 렌고쿠 쿄주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작가가 쿄주로를 통해 어떤 것들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해보겠다. 귀멸의 칼날 원작을 다 읽고 또 읽어본 나로서는 역시나 최애 캐릭터는 짧고 굵은 임팩트, 하지만 최강의 임팩트 렌고쿠 쿄주로를 꼽는데, 쿄주로야말로 귀멸의 칼날 작가가 말하고 싶은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표현해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애초에 다른 주들과 다르게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혈규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얽혀있다.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규를 죽이며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던져도 상관없다 라는 식의 캐릭터가 많은데, 이 작품 자체가 혈기와 인간의 대립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고도 트라우마 가득한 캐릭터들을 많이 포진해 놓음을 알 수 있다.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강자인 요리이치조차 처음으로 검을 들었을 때는 혈기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함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슬픔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물론 복수심으로 불타 그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것이지만, 이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쿄주로 같은 경우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검을 들었고 끝까지 싸운 케이스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우리의 현실 세계로 따져보자, 내가 싸움을 꽤나 잘해도 굳이 누가 먼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뭐 힘을 딱히 쓸 필요가 없지. 그런데 누가 날 먼저 건들고 내게 피해를 주면 빡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하지만 쿄주로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피해준 사람에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막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귀멸의 칼날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혈기들이 먼저 선빵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연한 보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쿄주로는 어릴 때 혈기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없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딱히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위험한 귀살떼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이다. 집도 어느 정도 잘 살고 뭐 혈기가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주들 같은 경우도 혈기에게 가족을 잃지 않았다면 기살대원이 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어머니인 루카가 약한 사람들을 지켜라 라고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만 봐도 쿄주로는 귀멸의 칼날 내에서 정말 영웅적인 마인드, 고결한 신념을 가진 캐릭터라는 것이다. 또한 작중에서 아카자에게 혈기가 되라고 집요한 권유를 받는 드문 케이스이며, 그걸 모조리 거부한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세계관 내에서 혈기가 되라는 얘기는 우리 현실에서 부와 명예로 비유될 수가 있다. 부와 명예를 줄 테니 악의 편에 서라. 솔직히 말해 이런 달콤한 이야기에 안 넘어가는 건 참 힘들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이라는 것에 점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지 않는가? 악마와의 계약을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얻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달콤한 유혹도 그저 자신의 신념만으로 이겨내는 강인한 멘탈을 가진 쿄주로는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상적이고 추구해야 하는 롤모델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그냥 자신이 강하니까 인간을 지키는 그런 1차원적인 신념보단 정말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귀하다고 생각하며, 늙어가는 것도 수명이 있는 것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찐 인간 사랑을 가지고 있다. 마치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병들고 늙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하찮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모습조차 삶의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탄지로에게 시간은 어차피 기다려주지 않으니 방황해서는 안되며 오직 앞만 보고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해줬었는데, 보통 이런 말하는 사람이 지는 안 그러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바로 꼰대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쿄주로 같은 경우는 본인부터 그 말을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관철했다.
불속성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18개의 단순 무식한 전략 방식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뭐 그런 클리셰와는 다르게 표주로는 불속성의 열혈 캐릭터임에도 냉정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싸움을 즐기기보단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임하며 후배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성장을 믿으며 아버지 신주로에게 화염의 호흡법을 전수받지 않고도 스스로 염주자리까지 올라간 노력파라는 것과 주변 모든 주들에게 선망받고 동경받고 인정받는 인간성까지 넘치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사랑 자체가 넘치는 완벽한 영웅 그 자체 역시 작가가 원하는 완벽한 인간상을 표주로가 담고 있지 않나 싶다. 물론 표주로의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지만 너무 빨리 퇴장해서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만큼 희대의 천재, 영웅이라는 것은 짧은 순간에 강하게 빛을 내고 사라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팩트를 노렸다면 작가의 의도가 대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표주를 통해 작가가 원하는 강함을 엿보았는데 이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필수! 오늘의 오독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사요나라.